파월 미 연준 의장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이른바 매파적 발언 여파로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환율은 13년 만에 1,350원을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양대 주식시장 모두 2% 넘게 하락했습니다. 김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11원 20전이 높은 1,342원 50전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오름세를 보이던 환율은 결국 19원 10전 오른 1,350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350원을 넘은 것은 13년 4개월 만입니다. 달러 강세는 지난주 파월 미국 연방제도 의장이 물가를 완전히 잡을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고 발언한 여파로 해석됩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달러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환율 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된다고 밝혀 사실상 국내 금리의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확산 억제와 고물가 고착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식시장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2.18% 하락한 2,426.89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2.81% 급락하며 779.89에 마감했습니다. 정부는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당분간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해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